아니 잠깐만 i9 13900 14900 76만원 ES 버전이 36만원 그래서 구매할 거예요? 이건 못 참지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ES 버전의 프로세서 바로 인텔 엔지니어링 샘플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휴재로 L4라는 스탬핑 코드가 적혀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i9 13900의 ES 버전이라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오가는데 요거를 이해해야 이 영상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CPU가 아닌 이렇게 외형은 같지만 적혀있는 게 조금 이상한 뭐 이러한 제품들은 ES버전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용 제품 출시 전에 제조가 되어서 내부 테스트 및 평가, 하드웨어 호환성 검증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자, 제조업체, 일부 파트너사에 미리 제공이 되어서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 테스트에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테스트 및 개발 목적이 있고요 당연히 비판매용,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겠죠 그리고 제한된 지원이 있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용 제품과 뭔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, AS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휴제로 L4라는 제품은 i9-13900과 그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검색해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최대한 성능 구현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파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G790 어러스 마스터에서는 인식이 잘 되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주고 CPU 드라이버도 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줬는데 다행히 인식은 바로 되더라고요 1번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활용 못하는 과거 ES 제품들도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뭐 2번, 4번 램 슬롯에 껴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바로 부팅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용 제품과 이 초반 세팅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팅이 되자마자 확인한 건 당연히 프로세서였겠죠 L2 캐시, L3 캐시 보니까 13900과 동일하고요 UHD 770도 보입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32개의 스레드를 보니까 와 이게 13900 ES가 맞긴 한가 보네 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름을 보면은 약간 서운해집니다 뭐 테스트용 제품이니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는 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겠죠 벤치마크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좌측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ES 가운데는 i9-13900K 우측은 i7-14700F입니다 시대벤치 R23에서는 모든 상황은 동일하고 프로세서만 바뀐 환경에서 두 프로세서보다 싱글코어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생각 이상으로 훨씬 괜찮은 성능이 측정되었고요 CPU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싱글코어의 성능은 가장 낮지만 멀티코어 성능은 14700F보다 더 좋죠 3D마크에서는 어땠을까요?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스파이에서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도 가장 낮은 성능이었지만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14700F의 종합 성능이 가장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세팅 환경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뭐 알고 계셔야 할 듯 하고요 프로세서의 개입이 가장 높은 풀 HD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풀 HD 환경에서 프레임 제한에 걸리면 QHD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이버펑크는 딱 기대했던 대로 나와주더라고요 13900K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14700F 그리고 ES 제품 순이었는데요 소비전력 확인해보고 클럭 비교해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? 싶더라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도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위 1%도 유독 낮긴 했지만 못 쓸 수준이라고 보기 민망하죠 전부 다 상위권 프로세서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앞에서 테스트한 게임들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지만 소비 전력을 보면 생각보다는 괜찮네 좀 요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배그에서도 역시 가장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제품들과 거의 한 40에서 5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고 게임 좀 잘하는 분들한테는 역시 끝판왕 써야 하네 싶으실 거예요 초고주사율 모니터 쓰는 분들 역시도 최상의 프로세서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패럴드부터는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해상도가 올라가다 보니 CPU 개입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편차가 많이 나지는 않고요 테스트 환경에서 설명을 하자면 세 개의 프로세서 차이를 실제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균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4프레임이니까요 디아블로 4 역시도 CPU 개입이 정말 없다 보니 프레임 편차가 아주 심하게 난다고 볼 순 없고요 14700F가 예상 외로 선전하더라고요 물론 테스트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세 종의 프로세서로 디아4를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지막 오버워치2도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프레임 차이가 진짜 크진 않더라고요 풀 HD 배그처럼 50프레임 뭐 요렇게 차이가
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5에서 6프레임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요 정도면은 뭐 가격 대비 성능, 전력 대비 성능에서도 합격 수준이죠. 성능은 13900K, 14700F와 비교하면 확실히 가장 떨어집니다. 아무래도 5기가 클럭대에서 놀고 있는 두 대의 프로세서를 이기기는 힘들겠죠. 13900K와 14700F를 비교해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임이 보이긴 하지만 ES 제품의 경우는 확실히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. 다만 의도치 않은 장점이 있는데요. 바로 온도와 소비 전력이었습니다. 적게는 10도, 많게는 15도가량 차이가 나고 소비 전력 역시도 세 종의 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낮다 보니 성능이 떨어진 만큼 온도와 소비 전력에서 이득을 받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반대로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고요. 소비 전력과 온도를 보고 프레임을 보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데이터를 취합하면서 든 제 생각이었습니다. 이쯤 되니 최대 소비 전력도 유추가 되죠. ES라고는 하나 i9이라는 체급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. 이렇다 보니 코어를 모두 쓰는 환경에서의 온도는 셋 다 비슷비슷하다. 오버클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태생이 오버 자체가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. 램오버는 5600선에서 막혀있는데 i9-13900K와 비교해보면 뭐 요거까지도 다 쓰지 못하지만 만이라는 숫자를 아득히 넘기고 있고요. 코어 클럭도 너무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메인보드에서 지연이 된다고 해도 상승폭이 미미하고 오류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. 최대한 순정으로 쓰셔라. 램도 5600 기본 램 박으면 끝이다. 좀 요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순정 상태로 써야 하는 제품이지만 그 성능은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. 램오버가 조금 더 들어간 i7-14700F와 비교해봐도 프로세서 성능에서는 조금 더 좋았기 때문인데요. 여기에 UHD 770 내장 그래픽도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도 게임 성능에서도 제 기대보다는 훨씬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. 현재 i9-13900, 14900이 76만원 정도가 넘어가고요. i7-14700이 53만원 요정도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부가세까지 39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치고는 말도 안되는 성능인데요. 14세대 i5 K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i9급을 사는 거니까 이 가격 대비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최정점에 있는 제품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면 이름이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고요. 오버클럭 뭐 없다고 봐야 하죠. 성능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클럭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13세대 14세대 뭐 아무것도 안 만져도 뭐 5.4 5.5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. 오버 넣으면은 뭐 5점 후반대 막 뻥뻥 터지는데 4.8GHz 클럭 수준이니까요. 마지막은 AS 미지원. 저는 요게 가장 클 것 같기는 한데 프로세서 자체가 초반 오류만 잘 잡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크게 고장이 나는 뭐 그러한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.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가정하에 정말 재미로 구매해보고 싶다 고장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요런 분들이라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단순히 낮은 가격의 메리트를 느껴서 구매를 하기에는 좀 많이 모험을 해야 하지 않나? 강심장 테스트는 뭐 다른 것으로 해도 충분하다. 조금 가평에 뭐 번지점프 이런 거 말이죠. 아무튼 i9-13900이라는 지금도 끝판왕 프로세서라고 불리고 있는 제품의 엔지니어링 샘플인 퀴제로 L4라는 스탬핑 코드로 불리고 있는 프로세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보자고요. 안녕! 몇 가지 조금 꺼림칙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. 14700보다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CPU죠. 그렇잖아요.